모셨습니다. 야, 언제 봐도 노래 정말 잘하죠? 그리고 아름답고 앙증맞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그 펜씨 의왕에 오셨습니다. 여기 많은 시민들이 네. 있는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어요. 네. 춥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환호 때문에 하나 춥지 않습니다. 아, 저도 무대에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함성과 박수 때문에 그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자, 포털 사이트에 벤을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벤 나이가 함께 뜹니다. 그만큼 벤이 너무 어려 보이니까 검색하고 싶은 거예요. 좀 많이 외서해가지고. 실제로 어리게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네, 그렇죠. 생각보다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 소속사 대표 후아빠. 네. 윤민수 씨보다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조금. 아니, 혹시 조금 뭐가, 그 대표님께서, 네. 혹시 좀 시샘하거나 이러진 않나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요. 네, 좋은데요. 윤민수 씨와 함께 그, 같이 노래도 많이 불렀잖아요. 네. 어떤 노래들 함께 불렀죠? 싱어게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뭐지? 지나간다. 지나간다. 그것도 불렀습니다. 아, 여러분께서 싱어게임 다 보신 거예요, 여기. 보셨죠? 아. 자, 그리고, 벤씨 하면은 또, 트로트 X에서 출연을 했었잖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학생분들도 많지만,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우리 어른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트로트 한 소절 또 간단하게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좀 핫한 노래.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해. 야, 대단합니다. 와, 어떤 많은 어르신들 분들께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라, 사랑이와 나이가 어딨노, 마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은 또 어떤 감미로운 노래 들려주실 거죠? 네, 다음 곡은 이제 제 곡으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2012년도에 제 솔로 앨범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공개 되었던 곡인데요. 오늘은 가지마 들려드릴게요. 벤씨 두 번째 무대 오늘은 가지마 함께 들으시죠. 이번 조금만 올려주세요.